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니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레위기 19장, 20장 그리고 21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의 제목은 성민 이스라엘의 법도와 사회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1부와 2부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1부라 할 수 있고요, 18장에서 끝까지가 2부입니다. 1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다섯 가지 제사를 소개했죠.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절기와 계명을 통해서. 지금은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는 주로 제사를 다루었고요, 18장부터는 절기와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스라엘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말을 적게 하고 점잖게 걸으며 엄숙한 표정을 짓고 검은색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요약한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요약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장 보면 20장은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범죄들, 그런 제목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범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몰렉을 섬기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데, 몰렉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암몬족의 신으로 머리는 황소이고 몸통은 사람인 청동 우상입니다. 나중에 또 가나안 땅에는 바알 또 우상이 나중에 등장하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성범죄를 특별히 미워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성범죄는 사실상 함께 붙어 있는 세트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반드시 또 음란한 행위가 항상 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음란한 성적인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의미에서 간음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곧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성범죄를 엄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장차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될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 숭배와 성범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죄를 물리치지 못하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똑같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자, 21장. 21장은 제사장의 정결 규례 및 그 자격, 그런 제목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21장의 대상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왜 제사장을 위한 법과 규례가 따로 필요한 것일까요? 제사장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됐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신교 교리가 생겨난 거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라마 성경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아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할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 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 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간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룩이 불편한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을 목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좁은 길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토요일 온라인 한글학교 오늘 열리는데요. 온라인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한글학교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세 번째,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한참 민감한 시기입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놀러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컴퓨터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훗날 우리가 이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창립기념주일에는 우리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소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싸우고 복수하고 간음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토요일 우리 온라인 한글학교가 열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온라인 한글학교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한글학교를 통해서 한글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감한 때에, 이 민감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히 현장 예배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일터와 사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과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마음의 병, 몸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